여러분은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시나요?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친구 관계나 일을 하면서 남들의 시선을 어느 정도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남들의 시선이나 남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합니다. 특히 남들은 나를 완전히 본인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곤 하죠. 그렇다 보니 남들의 시선에서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투와 비판을 듣더라도 우린 더 강해질 수 있는 힘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걸로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모두 다 소중한 분들이고 여러분 곁에는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힘내달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오늘의 소울메이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오프닝 멘트는 안녕 러블리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모두들 뭐 하시나요? 안녕, 하이 스리랑카. 헬로기. 모두들 안녕하세요. 소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나요? 되게 오랜만에 솔매한다라는 느낌이네요. 사실 솔매는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고 하긴 했는데 여러분이 보통 익숙한 그 보이스 온리의 소울메이트는 오랜만이네요. 제대로 된 그 느낌의 솔매는 오랜만입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중국 팬이에요. 니하오마. 수완 헬로. 사실 어제도 소울메이트였다는 것. 맞아요. 어제 그제 다 소울메이트여서 소울메이트는 하루도 빠진 적이 없지만 여러분이 보통 느끼는 그런 소울메이트는 오랜만입니다. 보이스 올리가 말 잘 받아주고 좋아요. 소울메이트가 어떤 방식으로 방송해도 항상 환영이에요. 일산은 소나기가 올락말락? 오늘도 마이크로 진행하시나요? 네. 어때요? 달라요? 워헨하우? 대만, 안녕하세요. 대만 러블리너스예요. 우왕, 반가워. 어제도 오늘도 좋아요. 삼각대는 어떻게 됐나요? 삼각대 이거 펴는 법 찾아가지고 지금 핸드폰 삼각대 고정시켜놓고 읽고 있어요. 확실히 소리가 크고 잘 들리네요. 마이크를 쓰니 소리가 더 잘 들려요. 역시 마이크는 열리라고 있네요. 이제 손으로 안 들고 해도 돼서 좋다. 어제 솔미 보면서 느낀 건 역시 소울이는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들어준다는 거? 아, 정말요? 오, 결국은 해결했네요. 네. 마이크 사용하신 이후로는 사운드를 이전보다 반으로 줄이고 듣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잘 들려요.
나도 이게 핸드폰을 손으로 안 들고 있어도 된다는 게 좋다. 편하다. 2일 전 입덕했습니다. 와, 어떤 계기로 입덕하게 되셨나요? 치마에 꽂고 다니는 플립 멘트 너무 재밌어서 계속 돌려봄. 아, 어저께 한 거요? 대화에서 잘 들어주고 잘 이끌어주는 스타일? 오, 감사합니다. 맞아요. 소리 크기가 두 배는 커진 듯? 오, 좋다. 헬로. 사라이, 헬로, 사라이. Where are you from? 입덕 반가워요. 진짜 좋네요. 마이크랑 삼각대가 있으니까 편하다. 너희는 들고 다니니? 난 치마에 꽂고 다녀. 어제 그거 듣고 진짜 빵 터졌어요. 어제 V의 맛 시리즈가 한 것도 너무 재밌었고 TMI 최고? 너무 TMI였죠, 어제. 리다님 예능감 최고. 어제 차 밖에 집은 누구네 집이었나요? 샵이었어요, 샵. 누구 집이 아니고. 누나 쉬는 시간이라서 잠깐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웃겼어. 그런 TMI 듣는 게 재미있는 건데 진짜 TMI였다. Too much information. 어제는 평범한 사람 러블리즈를 볼 수 있었던 TMI였어요. 하이 타이바. 헬로 카나야. 이제 완연한 가을이네요. 매미도 안 울고요. 맞아, 오늘은 완전히 선선하던데요, 날씨가. 가을 감아도 난 너만 보이고. 100% 애드립이었던 거죠? 그 플립 그거 할 때요? 애드립이죠. 그래서 지수할 때 아, 나 다음인데 뭐 해야 되지? 머릿속으로 엄청 생각했어요. 러블리즈 다이어리 보고 입덕했어요. 재밌게 본 시즌이 있으신가요? 아, 그러고 보니 매미 소리가 안 난다요. 오늘 아침에 비가 완전히 들이붓듯이 내리던데요? 맞아, 오늘 비 온 곳이 있었죠. 순발력이 엄청나다. 조금 늦었네요, 베파. 안녕하세요. 어제 다들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머리를 엄청 굴렸죠. 뭘 해야 될까. 언니, how is today? It's good. 항상 느끼는 건데 즉흥적으로 하는 거 너무 잘해? 이따 9시 출근인데 출근 전에 왔어요. 9시 출근이면 몇 시에 퇴근하세요? 전 치마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바지에 꽂으시면 되죠. 안산은 비 그쳤다가 지금 또 내리기 시작했네요. 천안은 방금 전부터 비가 쏟아져요. 다음 주는 드디어 처서가 돌아옵니다. 진짜 가을이지요. 럽다5가 재밌었다고요? 럽다5가 뭐였지?
평행이론이랍다 5인가? 안녕 칠레에서 헬로. 오사카는 비가 그쳤습니다. 여기는 어제 저녁에만 오고 오늘은 안 왔어요. 퇴근 중인데 비가 오네요. 우산 없는데. 회사에 항상 한 개 두고 다니세요. 접이식 우산. 마이 페이보릿 쇼 is I like drama. 럽다 5 재밌었죠. 숨길 수 없는 리더 본능. 저랑 같이 그거 밴드 했던 친구들 어딨을려나. 그거 잠깐 촬영이었는데 근데 정들었었어요. 요즘 무슨 드라마 보나요? 아, 저 요즘 그 오케이 광자매가 40회까지 했는데 제가 40회까지 다 봐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월간집을 1회부터 정주행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그 동영상 플랫폼 사이트에는 월간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볼까 하다가 새로운 거 보고 있는데 맞추실래요? 제가 뭐 보고 있는지? 스페인어 단어를 아세요? Buenas noches. 아직 럽다5를 안 봤네. 빨리 봐야지. 아, 그리고 볼 게 많다냥. 럽다5 재밌어요. Hi, Abdul. 언니, you are my favorite rapper. Wow, thank you. 한국 드라마인가요? 네, 한국 드라마예요. 갑자기 퀴즈. 도도 쏠쏠 나라? 아, 그것도 있는지 찾아봐야겠다. 제 4화인가요? 다음 드라마 맞추기. 맞아요. 웹드인가요? 일반 드라마인가요? 일반 드라마입니다. 아, 도도솔솔 나라 소리 있는지 찾아봐야겠다. 완결 난 건가요? 네, 난 것 같아요. 오주인님? 아닙니다. 오주인님은 이미 다 봤어요. Oh, your accent in Spanish is so cute. Thank you. 아직 정답은 안 나왔고요. 장르 힌트 부탁해요. 장르는 제가 좋아하는 가족 장르. 거기 써진 건 시트콤에 써있긴 했어요. 속해 있긴 했어요. 근데 이게 시트콤인지는 모르겠는데 무튼 가족 장르에 시트콤 파트에 있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어? 명뭉이님 정답. 어쩌다 가족. 어쩌다 가족이 눈에 띄어가지고 어제부터 보고 있어요. 뭐 볼까 하다가 나는 당연히 월간집이 있을 줄 알고 월간집 보려고 했는데 없길래 뭐 봐야 되지 하다가 눈에 있길래 어쩌다 가족을 어제부터 봤습니다.
다들 보셨나요? 어쩌다 가족? What is your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is pastel colors. 영화 소울은 보셨나요? 아니요. 제목부터 가족 장르네요. 질문이요. 솔메 엔딩 멘트만 써도 괜찮나요? 갑자기 보내고 싶은 멘트가 생겼는데 오프닝도 써야 되나 해서요. 아니요. 엔딩만 쓰셔도 괜찮아요. 안 그래도 다들 오프닝만 쓰셔서 엔딩이 좀 부족했거든요. 스위트홈 본 적 있어요? 그거 앞에 한 1분, 아 30초 보고 껐나? 역시 명마가 드라마 취향은 리다님이랑 잘 맞는구나. 언니, because of you, I listen to all of songs by 이수영씨. Oh, wow, really? How about that? 언니, 헬로. 저도 대만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엔딩 멘트 작성해서 올릴게요. 좋아요. 하이, 리사. 사랑 다 잊어버렸는데. 명마가 뭔데요? 소울 얼마 전에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소울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는 향수 뿌려요? 언니 뿌리는 향수 뿌린다면 정보 알 수 있을까요? 저 최근에 선물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쓰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름이. 생노란 건데 리브르 오드 파르팽이래요. 이거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쩌다가 좀 보신 분 있어요? 본 영화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본 게 TV에서 뭐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향수 이름 한 번만 다시 불러주실 수 있나요? 리브로밖에 못 들었어요. 리브르 오드 파르팽입니다. 언니, what is your favorite sport? 운동하면서 언니 목소리를 들어서 너무 행복해요. 사랑해요 언니. 무슨 운동하고 계시요? 하이 인도네시아. 뭔가 프랑스 느낌 나는 이름이네요. 제조원이 프랑스네요.
리브르 오드 뚜알렛 맞나요? 리브르 오드 빠르팽 이에요. 어쩌다 가족 재밌어 보이네요. 쉴 때 한번 봐야겠어요. 재밌어요. 어쩌다 가족. 그 성동일 선배님이 연기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볼 때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루나 헬로우. 저는 바이레드 향수 쓰는데 남자분들은 추천할게요. 그 향이 좋은가요? 러블리너스 분들, 소울 언니 감사합니다. 헬스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아침에 하고 왔어요. 운동. 하일리샤. 소울님의 파워랩 곡은 24일이라고 들었어요. 그때 나오면 들어주세요. 하이 랜디. 언니, you are the best female leader in K-pop. 우와, thank you. 왜 메이트님들 내적 댄스 추는 것 같죠? 들켰다. 다들 춤추고 계셨죠, 이거. 뱁디는 애드립 잘해서 연기하면 시트콤 잘할 것 같아요. 어, 저도 좋아요, 시트콤. 하고 싶다. 허수아비 춤, 가오리 춤, 소울메이트에서 추니까 너무 신나네요. 퇴근 중인데 하늘이 너무 푸르네요. 하늘 너무 이쁘다. 와, 어디론가 떠나야 될 하늘이다. 오, 하늘. 오늘 하늘을 못 봤다. 들켰다. 하이 살사. 벌써 팔꿈치가 들썩들썩 거렸죠. 다들 내적 댄스 추신 거 알아요. 언니 지속력 좋아요? 향수요? 저 좀 더 써보고 말해드릴게요. 아직 써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지속력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띠아몽. 내적을 초월하는 외적 댄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러브 유 아시라프.
대장, 그럼 전 야근 가요. 다시 듣게 할게요. 야근 화이팅. 언니, I really love your voice. Thank you. 이채번 신난당. 이 노래가 은근히 춤추면 신나는 곡이에요. 야근 고생 많으십니다. 야근 힘내세요. 이채분도 비트만 보면 나름 역동적인데 노래 가사가 슬퍼서 그런가 어긋나랑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아, 진짜요? 맞아요. 콘서트 때 진짜 무대 좋았어요. 순천의 하늘 아래서 들었죠. Hello, family. 언니, you are my queen of K-pop. Thank you, Swan. You are the best too. 리자님, 오늘 썸네일 사진 너무 멋있어요. 분위기가 완전 장난 아님. 감사합니다. 썸네일 사진은 아마도 행사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파라다이스 호텔인가? 거기서. 썸네일은 항상 하는 건가요? 네, 바쁜 일이 없으면 거의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일만 먹는 다이어트,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소울메이트 덕분에 완전 성공. 그럼 이후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이 꼬이네. 이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상상하기에 우리의 안식처죠.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다니. 헬로우 피지. 와, 다이어트 성공 축하 축하 축하. 어제 찍은 셀카가 궁금해요. 어제 찍어놨는데 이거 끝나고 올려야겠다. 이제는 살 많이 빼서 밥 먹을 거고 개인 화보도 한번 찍어보려고요. 우와, 개인 화보. 맞아, 요즘 많이들 찍으시더라고요. 하이라반. 오, 셀카 기대 기대. 오, 예. 맞아, 어제 많이 찍어놨어요. 올려야겠다. 와, 화보까지. 맞아요. 무려 회사 출근하는 날보다 솔미 듣는 날이 더 많아요. 저는 거의 회사 출근하시는 날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대장님. 인별에 올라오면 곧바로 썸네일 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하루 종일 울었대요. 이별의 날 퉁퉁 부을 만큼 네가 미웠대요. 칠다 떠나요. 뭔가 인피니트가 스쳐 지나간 듯한 기분이. BTD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회사도 이렇게 성실하게 하면 승진은 무조건이죠. 나는 승진 없나? 여기가 회사였다면 승진했을 텐데. 쉬는 날 없이 소울메이트 해주시는 리다님 감사합니다요. 저도 감사합니다. 소울 언니, 저 오늘 입덕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와, 반가워요. 오늘? 오늘 어떤 계기로 입덕하셨지? BTD가 들어왔다 후딱 지나갔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막 틀어놨던 곡들이 중간에 섞여 있어서. 가족도 매일 보는 게 힘든데 두 달 가까이 하루도 안 빼고 만나는 건 제 인생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 너무너무 반가워요. 매일매일 숨이 힘들 텐데 항상 고마워. 고마워. 알아줘서. 그렇게 말해줘서. 어제 갤럭시 허리에 꽂는 폰 보시고 입덕? 오늘 미묘미묘의 교차 편집 보고 입덕했어요? 저 지금 완전 심장 떨려요. 악, 성덕됐다. 악. 어, 미묘미묘의 교차 편집? 나도 이따 봐야겠다. 입덕을 축하합니다. 그날의 너도 어제 나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어제 무대요? 그러게요. 저 그날의 너 좋아하는데. 입덕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좋네요. 땡큐 for working hard. Thank you. 새로 입덕하신 병아리너스님들 반갑습니다. 축하드려요. 어제 데스티니는 진짜 예상 외였어요? 아, 진짜요? 왜요? 데스티니를 잘 안 한, 우리가 잘 안 했나? 어제 헤매코 너무 예뻤어요. 언니, you're a big fan. Wow, thank you. Nice to meet you. 타이틀이 많아서 데스티니는 예상 못했죠. 그날의 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새 데티를 잘 안 해서. 그러네. 데티를 잘 안 하긴 했죠. 뭔가 여름이라 지금 우리나 그날의 너 할 줄 알았어요. 그날의 너 하면 좋았겠다. 데스티니도 좋지만
어제 소울이 난 치마에 꽂고 다녀에 빵 터졌지 뭐예요. 아주 조금만 더 반가운 척할 수 있는데. 아 근데 부끄럽지만 저 헤메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얼마 전에야 알았어요. 처음엔 일본 말인가 했네요. 아 헤어 메이크업 코디 라는 말입니다. 모를 수도 있죠. 저는 입덕하고 완전체를 처음 봐서 너무 좋았어요. 입덕을 언제 하셨는데요? 무슨 무대를 하든 좋아요. 사실 언니 러블리너스라면 꼭 들어야 할 노래 추천해주세요. 러블리너스라면 꼭 들어야 할 노래? 엄청 많은데 뭐를 추천할까요? 마음 취급주의? 일단 마음 취급주의 엄청 많아요. 근데 비밀정원, 백일몽, 스윗러브, 문라이트, 그날의 너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듣는 재미가 있지 않으실까. 그리고 유닛곡도 있으니까요. 새벽별이라는 명곡도 있고 솔로곡도 있답니다. 전곡 다 들어야죠. 앨범 트랙 순서대로 쭉 들어야죠. 정규 1집부터 정주행 갑시다. 오 정주행도 좋다. 재밌겠다 정주행도. 데뷔 앨범부터 정주행 추천드립니다. 다 들어야 해요. 타이틀곡 섭렵하고 서브곡 다 듣고 그 다음에 수록곡. 좋다. 또 음악을 그렇게 찾아듣는 재미가 있잖아요. 솔로곡 조각달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맞아요. 조각달은 저의 첫 자작곡 솔로곡입니다. 일단 데뷔 앨범부터 정주행해야 합니다. 리얼. 진지하셔 이분. 정주행 좋아요. 일단 정규 1집부터 미니 7집까지 풀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드시고 쭉 들으시면 됩니다. 무조건 각다리를 처음부터 틀어야 합니다. 베타 일하고 있지만 솔매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좋겠다. 처음 들으면서 얼마나 설레고 행복하실까. 맞아 저도 약간 처음에 입덕했을 때의 그 설레임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 노래 찾아듣는 재미. 왜냐면 저도 워낙 그런 노래도 좋아하고 그런 아티스트 분들도 좋아한 적이 많아가지고 그 느낌 뭔지 알거든요. 오마이갓 제목부터 띵곡. 어떻게 심장 벌벌 떨려요 언니. 닉네임을 바꾸셨네요. 입덕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소울메이트를 매일 들어오다 보니 시간에 비해 내적 친밀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네요. 되게 자주 보던 분이신데 이제 한 달 되셨구나. 사실 솔매만 매일 오셔도 많이 배울걸요. 지금 들어도 설레요. 가사도 꼭 같이 보면서 들으세요. 그 왠지 나도 같이 설렌다. 근데 진짜 좋아하는 가수랑 노래가 생기면 약간 일상에서 힘이 되는 것 같아. 살아갈 힘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되나 봅니다. 맞아요. 진짜 러블리즈는 명곡 많지. 맞아요. 덕분에 매일 퇴근길 설레요. 저도 그 기분 압니다. 노래가 아주 많으니까 천천히 찾아듣는 재미도 있어요.
언니, 저 데뷔 팬인데 얼마 전에 러블리즈 무대 보여주면서 제 친구 입덕시켰어요. 7년 동안 노력한 결실. 우와, 감사합니다. 그 친구는 누구시지? 언니, 혹시 어제 셀카 찍은 거 있을까요? 있다면 공유 플리즈. 이따 끝나고 올리려고요. 언젠가는 전하겠다고 소중히 간직해요. 주머니 속 편지는 소리 조금 달았어. 소울님이 매일 브이앱 하시다 보니 저를 우울할 틈을 주지 않아요. 매일이 행복해요. 정말요? 정말 잘된 일이네요. 저는 교생 때 제자가 소울님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아, 진짜요? 제자분이 팬이셨나요? 저의 팬이셨나요? 재밌어서 시간 순삭이에요. 맞아요. 종교인도 즐겨 듣는 소울메이트. 맞아요. 소울님이 제일 좋다고 저에게 어필했어요. 아, 진짜요? 우와. 신기하다. 종교입니다. 꽃잎 가사는 진짜 첫사랑 재질, 넌 몽글 아련. 맞아, 노래 자체도 그렇고. 언니, 뭐해? I'm talking with you. 러블리너스 6기 모집하면 꼭 저도 가입하고 싶네요. 8월 말이 5기가 끝이라는데 6기를 하려나? 모르겠네요, 아직 잘. 한동안 바빠서 솔메 가끔씩 들어와서 급하게 나가야 될 일이 많았는데 오랜만에 여유있게 들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오늘은 시간이 있으신가요? 냄새가 나. 대파소라 어제 라이브 스케줄 잘 다녀왔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5기가 곧 끝나다니, 유유. 이제 5기 활동 2주도 안 남? 러블리너스 6기 제발, 지금 돈 모아놓는 중. 오늘은 오랜만에 쉬는 날이에요. 이제 개강 준비하면서 2주 동안 푹 쉬려고요. 맞아요. 개강 준비 잘 하세요. 2주 동안 쉬시면서.
요즘 들어서 소울이가 너무 보고 싶다? 그래도 어저께는 라이브 방송을 해가지고 볼 수 있었네요. 앞으로도 자주 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해봐요. 진짜 오기는 놓쳤지만 육기한다. 육기는 꼭 사야지. 하이 캄보디아 헬로우. 어제 제목으로 잠깐으로 했지만 그래도 1시간 넘게 언니라인 셋을 쭉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멤버들이랑 같이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언니, 저 다음 주 일주일 동안 공장 알바 가요. 우와,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어떤 알바죠? 공장에서 무엇을 하시나요? 어제 소울님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육기는 내 전 재산을 내더라도 한다. 육기하면 꼭 하려고 알바합니다. 헐, 감동. 화이팅, 응원할게요. 더 많은 혜택을 줘야겠다, 그만큼. 보라색 배지 유지하게 빨리 육기 열어주면 좋겠다. 오기 방역 세트 요긴하게 잘 쓴. 한기수도 놓칠 수 없어요. 몇 기부터 하셨나요? 배빠 다시 매장으로 화이팅. 언니 존재가 혜택? 평생 러블리너스 할 것을 다짐. 우왕. 야간 근무하면서 다시 듣기만 하다가 모처럼 쉬는 날이라 리다님 생라이브 목소리 들어서 좋아요. 그때 정말 꿀 휴식이죠. 가끔 그렇게 쉴 때. 리다님 동생들이랑 일상 대화 나누실 때 자연스러운 미소 보고 있으면 저도 같이 웃게 되더라고요. 러뽕 리뉴얼 되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더 약간 트렌디하게 바뀌면 좋겠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멤버들 수다는 보기만 해도 꿀잼. 육기 가입은 항시 대기 중입니다. 저도 궁금하다. 8월 말이 지나봐야 알겠네요. 전 손에 들 게 많아서 그만 떠날게요. 네, 귀로 잘 들어주세요. 리뉴얼 되면 제발 충전식으로? 지금은 건전지인가요? 땡큐 for another show, baby soul. 땡큐. 어제 진짜 TMI 일상 대화 꿀잼.
6년째 똑같은 러뽕이지만 좋긴 합니다. 건전지예요. 작년 같은 날짜인 제가 러블리즈를 몰랐다는 게 신기하긴 하네요. 알게 된 날 바로 팬이 되어버린 게 엊그제 같은데. 오, 알게 된 게 언제시죠? 있는 거에 감사하자. 러블리즈 공식 색도 있음? 응원봉으로 응원할 때 예쁠 것 같은데 저희는 공식 색 없죠. 후티샤가 공식 색입니다. 공식 색입니다. 러뽕이 없는 저는 부럽기만 합니다. 이 노래는 퀸전에서 마지막 경연곡으로 나왔던 문라이트입니다. 맞아요. 좋아하는 게임이 있으신가요? 저는 게임을 꿈의 집하고 I love coffee 하고 있어요. 핑크가 공식 색이래요. 공식 색이 있네. 커피 아직 하시나요? 커피 네, 아직 합니다. 근데 커피는 꿈의 집이 하트가 없을 때 해요. 할 거가 없을 때. 응원봉 색이 공식 색상이에요. 소울메이트 매일 소통하다 보니까 웬만한 1년지기 지인보다 더 친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매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만큼 친밀감이 쌓이게 되어 있죠. 지쳐버렸지만, baby. 학교 끝나고 소울메이트 오니까 노래가 흘린대요. 커피 레벨 71 만들고 지금 쉬고 있다고요? 저는 55예요 아직. 빨리 75인가? 75가 돼야지. 70인가? M축을 중축할 텐데.
아이러브 커피인가요? 네. 벌써 한 시간 정도 지났다니. 벌써요? 언니 공차 좋아해요? 공차 픽 알려주세요. 제가 공차를 안 먹은 지 한 몇 년 돼가지고. 공차 픽? 블랙 밀크티 아니면 타로 밀크티에 당도 0으로 해서 펄 추가? 정도로 하겠습니다. 펄이 원래 들어간다면 굳이 추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시간이 후딱 지났군요. 커피 옛날 버전이요? 아이러브 커피 N 아니고요? 네, 그냥 일반 아이러브 커피. 벌써 한 시간 이건 아니라고 봐. 언니, do you want to come to Vietnam to perform? Yes, I want. 벌써 한 시간이라니, 점점점.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시간이 지났다고. 언니, please come to Sri Lanka for perform. Okay, see you next time. I love coffee. 어릴 때 들어봤던 게임인데 아직 있구나. 아, 이게 예전에 하던 게임인가요? 오블리비아 때 듣고 시간을 처음으로 돌려야겠네. 같이 소통하다 보면 진짜 시간이 금방 가요. 맞아요. 언니, I really want to see you perform in India. I want that too. 소울메이트 시작한 뒤로부터 5시 반 시간 비우려고 오히려 일정들을 그 전에 끝내려고 하니까 일정 정리를 더 잘하게 된 듯. 저도 그래요. 저도 약간 해야 할 일을 5시 반 전에 끝내다 보니까 약간 하루하루 일정이 잘 잡히는 느낌? 언니, 놀러와 마이홈이라는 게임은 안 해보셨나요? 그거 꿈의 집이랑 비슷한 건가요? 꿈의 집이랑 비슷한 거라면 저 그거 몇 번 해보다가 지웠을 거예요. 꿈의 집이랑 비슷해가지고. 진짜 오래전에 했었죠. 처음 나왔을 때 2년가량 하고 지금은 안 하는. 아, 오래전에 나온 게임이구나. 전 예전에 안 했어가지고 몰랐네요. 저는 작년부터인가 해가지고. 아이러브 커피 자매품 아이러브 파스타도 있었쥬. 아이러브 파스타도 있어요. 저 가끔, 아주 가끔 했었는데 요새는 그건 안 하네요. 저도 소울메이트 들으려고 가능한 한 5시 반 전에 일정을 마무리하죠. 다행이에요. 소울님의 일상에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않아서. 방해가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도움이 되죠. 5시 반 전에 모든 스케줄을 맞춰야 한다요. 저도 그래요. 그 전에 모든 일 마치고 솔매 들을 준비해요. 다들 똑같군요.
카트라이더는 한 적 있어요? 카트라이더는 중학생 때 많이 했죠. 근데 전 카트라이더보다 R2B2를 더 많이 했었어요, 중학교 때. 카트라이더도 하긴 했는데 가끔? 솔매가 우리의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모든 일정은 5시 반 전에 다 끝냈다냥. 전 다른 일 하다가 놓칠까봐 5시 25분에 알람 맞춰놓습니다. 우와, 소울메이트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큰 존재군요. 소울메이트 덕에 부지런해짐. 4시 반 이후부터는 솔매 준비한다요. 특히나 퇴근길에 듣는 솔매는 지친 우리를 힐링하게 합니다. 넌 다정해 소울 언니, 풀네임 베이비 다정 소울. 소울 양도 학교에서 교실 컴으로 크아하는 애들 있고 그랬나요? 저희 때는 컴퓨터로 크아하던 시절이 아니라 저 초등학교 때는 컴퓨터로 피카츄 배부하던 시절이었어요. 엄청 오랜만에 들으러 왔는데 역시 힐링되고 좋아요. 전 진짜 지난번에 25살은 어린 거다라는 말이 아직도 힘이 되는 거 있죠? 근데 진짜 사실이에요, 사실. 소울메이트 덕분에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다요. 저도요. 그래서 딱 이제 솔매를 끝으로 그 다음은 이제 좀 할 일을 좀 하고 쉬는 일정으로 합니다. 피카츄 배구, 와 오랜만. 역시 피카츄 배구 오랜만이네요. 역시 그거 하셨을 것 같아? 역시 컴퓨터실 피카츄 배구는 진리네. 알죠? 아시죠, 여러분? 서른도 어림. 맞아, 여러분. 서른도 어린 나이예요. 또 지금은 많다고 생각이 들 수 있었겠지만 진짜 서른도 어린 나이예요. 저는 이미 25살 때 그 생각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전 충분히 어린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면 또 그때 진짜 진짜 그때 어렸던 나이였는데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야. 그대 영원히. 맞아요, 어려요. 시대가 가까운 지금 서른도 아직 어리죠. 맞아요. 분명 미래에는 아, 나 그때 서른만 됐으면 좋겠다 이럴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 어리다는 걸 깨닫고 길게 보셔요. 너무 젊음. 때부터 시작. 항상 메이트분들도 멘트글 좋다고 해주니까 자존감도 엄청 생기고 그래요. 아, 근데 글은 진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들어줘. 우리는 모두 어려요. 맞아요. 오늘이 여러분의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단 현재를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어린 시기죠. 오늘을 최선을 다하면 젊은 날을 매일 누리는 거죠. 맞아요. 다시 듣기 들으면서도 리다님 마인드 감탄하는데 역시 리다님 지금 기억으로 서른이면 정말 좋겠네요. 맞아, 이렇게 서른을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다니까요. 메이트 분들은 동안이신가요? 궁금하신가 보다. 소울메이트 리더님 말씀은 늘 어록. 오늘의 명언, 오늘이 여러분의 제일 젊은 날. 내일의 나보다 어리다는 말 멋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일하는 중이네요. 화이팅 하세요.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안입니다. 으악, 너무 감동. 맞아. 아, 미자 럽덕은 울면서 학원 가요. 언니 안녕. 공부 화이팅해. 다음에 또 보자. 어린 시절을 소울메이트와 함께 하니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되게 힐링된다. 와, 감사합니다. 저도 동안이라고 하네요. 주변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진짜임. 러블리즈와 처음을 같이 시작하진 못했지만 마지막은 같이 하고 싶은 게 제 꿈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쭉 가도록 합시다. 리다님 딕션이야. 이번에 마이크 바꿔서 더 잘 들린다요. 언니 hope you be healthy and don't get hurt. You too and thank you. 소울메이트를 들으면 오늘 하루에 스트레스를 날리는 것 같아요. 우와, 좋네요. 매일 들어오시면 되겠다. 저는 뱀목님이 팬싸에서 인정해준 동안. 아, 맞아요.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백신 맞고 퇴근했는데 안정을 취하라고 해서 바로 소울메이트 꼈다요. 여기 오시면 심신 안정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김투님 카톡 부산은 데뷔 때부터 리다님 사진? 우와, 감사합니다. 서로 여러분 카톡도 하시나봐요. 카톡 풀사까지 아시네요. Who is your favorite Korean actor? I don't have. 동안 기만 멈춰.
소울림 백신 신청하셨나요? 네, 예약했습니다. 하이, I'm late. That's okay, I mean. 아니, 그러게요. 승하신가 보다. 전 오늘 신청해요. 나도 동안이다냥 수정냥 팬싸에서 봤는데. 아, 보리팬님 엄청난 동안이시죠. 기억나네요. 아, 예전에 러블리너스 오픈 카톡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소리 들으면서 게임하니까 즐겁네요. 무슨 게임 하시나요? 보지 못하는 것처럼 성덕 보리팸. 수완 형님 고마워요. 우리 팬님 부러워요. 처음에는 하루에 스트레스를 날려줬는데 이제는 매일이 힐링되어서 주변 사람들까지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맞아, 자기 자신이 약간 힐링이 되고 기분 좋은 상태가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암튼 잊을 수 없는 러블리즈 콘. 데뷔 팬싸 가고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데뷔 팬싸를 오셨다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얼마 전에 입덕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팬싸에는 너무 가보고 싶어요. 언니, I really like this song. You are amazing. Thank you. 내일부터 밥 먹을 생각하니까 벌써 행복하다. 그냥 내일부터는 일반 밥을 드실 예정이신가요? 집밥?
오프라인에 가고 싶다. 오프라인으로 하는 행사라면 뭐든 좋지만요. 팀사인회 그거 밀린 거 못 하지 않을까요? 좀 좋아지면? 'You are so beautiful, you too.' Hello, Alpita. 네, 내일부터 집밥 먹으려고요. 우와, 꼭 개인 화보까지 잘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Hello, Salvara. 내일 밥 드실 생각에 행복하시다니. 펜싸 오프 공방 팬미팅 콘서트 가고 싶다. 콘서트는 진짜 하고 싶다. 다 하고 싶네요. 좋아질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이 레이븐, how are you? I'm good, Sarvara. How about you? 선곡표에 피카츄 들고 넣었습니다. 추워. 다들 해보셨죠? 한 번쯤. 마음 노래 신청한다요? 마음 아까 오프닝 곡이었어요. 포레스트코는 다시 봐도 좋긴 한데. 맞아요. 포레스트코는 저도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콘서트예요. 미팅이서 미리 나갈게요. 나머지는 다시 듣기 하겠습니다. 미팅 잘하고 오세요. 아, 2일 전에 재입덕했어요. 아, 진짜요? 그럼 데뷔 때 팬이셨다가 2일 전에 재입덕하신 거예요? 대박, 반갑다. 데뷔 때 저희를 보셨던 거잖아요. 오랜만이시네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반갑습니다. 다시 오셔서. 2019년에 오프 뛸 수 있는 한 최대한 뛰길 잘했다는 생각이 요즘 드네요. 언니 사랑해요. 나도 유라야. 헐, 데뷔 팬 점점. 재입덕 하셨구나. 재입덕 환영해요. 그동안 그럼 뭐 하셨나요? 재입덕이 더 대박이네요. 그러게, 그동안 뭐하고 지내셨지? 전 8년째 출구를 못 찾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신 거죠? 우와, 근데 과일섭님도 8년이나 되셨어요? 데뷔 팬이시네요? 하이 아사, can you speak English a little bit? 잊지 마요. 데뷔 팬 크. 네, 저 데뷔 팬입니다. 어긋나? 헐, 대박.
우와, 데뷔 팬 진짜 많다. 그러게요. 진짜 한결같으시다. 데뷔 팬이신 걸 보면. 와, 과일섭님 새삼 부럽습니다. 데뷔 팬 부럽? 하이 엘사. 전 데뷔 팬은 아니지만 데뷔 무대부터 알았어요. 전 찾아가세요 이후 있다. 어, 이거 MR이네. 저도 데뷔 팬? 어느덧 시간이? 맞아요. 곧 막국 맞출 시간이네요. 처음 알게 된 순간부터 쭉 좋아했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죠? 처음에? 그래도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할 거잖아요. 맞아요. 현생에 치여 살다가 다시 제 입덕? 언니, 저도 데뷔 팬이에요. 데뷔 때부터 팬이신 분들 많으시다. 소울누나, 우리 오랫동안 함께해요. 맞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쭉 계속 함께 할 거니까. 남모선은 즐겨 들었었는데 입덕은 아주 때였네요. 저는 울림걸즈 때부터 입덕했었어요. 대박. 전 데뷔 전에 교복 사진 그거 봤는데 바로 입덕 안 한 게 후회돼요. 결국 아츄 활동 중에 입덕. 언니, I became a fan during high. 아무튼 여러분, 이틀 전에 입덕하셨어도 좋고 오늘 하셨어도 좋고 데뷔 때 하셨어도 좋습니다. Do you know a country called Uzbekistan? Of course. 저희는 그럼 세 곡 뒤에 오늘의 소울메이트가 종료되는데요. 가추 때 팬들이 확 늘긴 했죠. 두 배 정도. 저는 치과에서 이나록 보다가 입덕했어요. 소울이를 알게 되고 나서 행복해. 우와, 감사합니다. 더 행복해지세요. 헬로, 파리. 치과에서 이나럽이라니. 치과에서 틀어놓으신 건가? 아무튼 여러분, 오늘의 막곡도 지금 랜덤 재생이라 AI한테 맡길게요. 대신 저희 노래 안에서 나올 겁니다. 저도 몰라요, 오늘의 막곡은. 저희는 이제 앞으로 세 곡을 더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막곡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노래를 들으면 두 곡, 한 곡 뒤에 막곡이죠. 그래서 오늘은 총 두 곡을 듣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러블리너스셨나? 오늘도 AI를 맞춰야 되나요? 맞아요. 아무튼 러블리즈가 아니면 넘길 거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러블리즈 노래 안에서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유유.
나온 곡도 또 나올 수 있나요? 아니요, 나왔던 노래는 넘길 거예요. 조각단은 제 인생곡, 소울님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늘 설레요. 맞아, 저희는 이 소울메이트 안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답니다, 늘. 쇼우노 아리가토 고사이마스, 야스상. 뭐가 나오던 감사합니다. 소울메이트 자체가 러블리너스에게는 식스센스를 능가함. 에이아이가 과자를 싫어하는 건 알았으니 오늘은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 줄게. 걱정 인형 틀어줘. 오늘은 비밀 정원 기분? 그러게요. 아까 비밀 정원 인스트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듣고 다 다음 곡이 막곡입니다. 과연 AI의 선택은 무엇일지. 그러게요. 삼백추도 들어있나요? 300초는 안 들어있습니다. 일단 막곡 전 노래는 그대에게였고요. 자, 이 다음 곡이 오늘의 막곡입니다. 오늘은 진짜로 예쁜 여자가 되는 법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AI랑 통하신 거겠네요. 대개몽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와, 저도요. 그대에게 진짜 가서 너무 좋던데. 신나는 곡이죠, 완전. 언니 내일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너도 유라야 행복하게 보내. 언니 오늘 그대에게 무대 봤는데 진짜 그대에게 또 너무 좋아요, 언니. 맞아, 그대에게 때 옷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밝은 곡이었지. 오늘 같은 날씨랑 왠지 어울리는데요, 베개몽. 그대에게 진심 최애고. 소울메이트 덕분에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요. 남은 시간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잠시 후 막국이 공개됩니다.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널 사랑해. Thank you. 예전에 Must Have Love랑 그대에게 이어서 했던 무대도 추억이었죠. 그때 크리스마스 특집이었을 거예요. 2015년. 뭔가 다들 어떤 노래가 나올까 하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왠지. 그렇네요. 궁금해. 어떤 게 나올지. 자, 여러분, 이제 곧 공개가 됩니다, 막곡이. 과연. 여러분, 오늘의 막곡은 베베였네요. 뭐가 나와도 다 좋아. 베베였습니다, 막곡. 뒤에 끝나면 럽다 정주행해야지. 럽다 진짜 재밌죠. 아이의 선택은 베베였습니다. 베베라니. AI가 듣고 싶은 곡은 베베였구나. AI야, 너 아이스크림도 싫어하는구나. 저는 그럼 마지막 엔딩 멘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각자의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기쁜 순간이 있고 슬프거나 화나는 순간도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순간도 있고 즐겁고 신나는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울메이트는 마음속에 어떤 존재로 남아있나요? 소울메이트는 당신의 곁에 있으면서 당신의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엔딩 멘트는 1월의 푸르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럼 이 곡을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 내일의 소울메이트에서 만나도록 해요. 소울님, 오늘 일상으로 돌아온 메이트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한 주 되세요. 여러분도 행복한 한 주 되세요. 바이바이 언니, 파닉스 바이바이, see you later. 뱀몽이 오늘도 고마워요, 사랑해요. 푸름냥 축하 축하. 소울님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내일 뵈어요. 맞아요, 여러분. 내일 봅시다. 소울메이트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보도록 합시다. 언니, 남은 하루도 잘 보내요. 언니, 사랑해요. 너도 안녕. 내일 보자. 전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는 내일 보도록 합시다. 바이바이.